헤이요, 지티윤? 안녕하십니까, 지티윤입니다. 제 채널을 봐주시던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이런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루는 유튜버가 아닙니다. 근데 어쩌다가 지금 제가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댓글들 중에 인스타에서 한문철 챌린지를 보시고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뭐 욕먹어도 싸다 이런 입장들을 밝혀주신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댓글에 관련된 말씀부터 좀 드릴 건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욕설 안 하시고 존댓말로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답글을 다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젠틀하시게 신사적으로 궁금하신 거 이해가 안 가시는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을 내서 답을 하겠고요. 문제는 저는 한 명이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수십 명이라서 제가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하기는 조금 힘이 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댓글들 한번 보시고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거기서 답을 좀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욕설이나 뭐 딸배, 뭐 반말 이런 것들은 제가 발견 즉시 바로 삭제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 배달 음식 언제 오냐? 그래서 내 치킨 언제 오냐? 이런 답글도 이제는 안 받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방금 막 출발했다고 댓글을 달아드렸었고요. GTU? 자, 보시다시피, 한문철 챌린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제가 해당 답글까지 훈훈하게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챌린지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바이크 스탠딩 하는 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위험하지 않다. 근데 궁금해하신 분들이 무게중심이 올라가는데 왜 위험하지 않냐? 네, 일단 무게중심은 분명히 올라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왜 위험하지 않냐면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이해를 쉽게 하실 텐데 속도가 어느 일정 속도 이상 붙어버리면은 바이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게 앞으로 추진을 하려는 힘이 생겨가지고 혹시 그런 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바이크가 이렇게 기울여서 막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런 것들 그거랑 같은 원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 있으면은 바이크는 쓰러지지 않고요. 거기 또 달린 질문들이 그러면 속도가 붙어서 사람이 일어서면은 바람에 힘을 받을 거고 면적이 넓어지는데 그거는 왜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냐. 바이크가 속도가 많이 빠를 때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속도가 많이 빠를 때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이크에서 스탠딩을 할 때는 보통 60 정도에서 뭐한 8, 90 사이? 내가 받는 바람의 힘이 위협적이지 않다. 뭐 돌발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충분히 넓은 도로고, 안전이 확보되어 있고, 전체적인 바이크의 흐름이 원활할 때, 그럴 때 스탠딩을 하는 것이지,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언제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또는 뭐 교차로 같은 데서, 그런 데서 라이더들이 스탠딩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누차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앞바퀴를 드는 행동을 저희가 윌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뒷바퀴를 드는 행동을 잭나이프라고 하는데, 윌리와 잭나이프를 구사할 수 있는 라이더는 제가 볼때 1%도 안 됩니다. 소수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윌리나 잭나이프가 안전한 장소, 즉 공도가 아닌 서킷이나 어떤 공터 이런 데서 촬영됐다면 비난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사진처럼 뭐 공도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비난받아도 뭐라고 할 말이 없고요.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라이더는 윌리와 잭나이프를 할줄 모른다는 거. 물론 저도 할줄 모릅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공도에서 윌리를 하는 행동 때문에 사실 거의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건 이해를 좀 해주십사. 이 사진 때문에 조금 댓글을 받았었는데요. 이분은 박무혁이라는 바이크 유튜버예요. 네, 이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니고요. 합성입니다, 합성. 실제로는 바이크 위에서, 달리는 바이크 위에서 라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스타트를 할 때는 매뉴얼 바이크는 반드시 두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합성입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것도 위험한 행동 맞습니다. 이건 라이더가 잘못한 게 맞고요. 근데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없는 도로 거기서 이렇게 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셨죠. 죽으려면 혼자 죽으라고. 그런 상황 같아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라이더는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선 처리. 언제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데 왜 딴 곳을 보느냐. 자, 그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좀 한적하고 속도가 유지되고 시야가 확보되고 그럴 때는 풍경도 좀 보고 구름도 보고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 라이더도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살짝 보는 것이지 딴 곳을 보면서 뭐 5초 이상 이렇게 딴 곳을 보면서 쭉 달리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죽으려고 바이크를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두 손 놓고 타는 것도 이것도 바이크 스탠딩하고 살짝 비슷한데요. 제 영상에도 보면은 제가 한문절 챌린지를 하면서 손 들고 그럼 이것도 안 되겠네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거의 얼반 비슷한데 이 상태에서 막 장시간 진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볼 때는 2, 3초 내에 잠깐 일어서 가지고 이렇게 한 게 뭐 찍히지 않았나 싶은데 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닥 위험한 행동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걸 다 대변을 하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엉덩이에 땀이 차서 허리가 아파서 그렇다. 갓길에 세워서 몸 풀고 와라. 그게 싫으면 차를 타라. 자, 기본적으로 라이더들은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유가 되기 때문에 고배기량 바이크들을 타시는 분들이고 제 주변에 리터급 이상 이렇게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다들 차도 승용차도 좋은 차 타고 계십니다. 거의 수입차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인데 바이크는 재미로 취미로 타시는 거고 자 허리가 아프거나 땀이 차면 갓길에 세워서 몸을 풀어라. 자 갓길에 정차를 하는 게 그게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는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탠딩을 하는 것도 스탠딩을 한 상태에서 장시간 가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다리 한번 풀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그리고 잠깐 앉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10초도 안 될걸요? 그것 때문에 뭐 일부러 정차를 하고 그 다음에 갓길에 위험할 뿐더러 거기가 이렇게 못이라든지 그리고 타이어가 터질 수 있는 장애물? 하여튼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잘 안 세우는 편이고요. 몇 년째 무사고다. 엉덩이 드는 거 하나도 안 위험하다. 오토바이 안 타본 운전자들이 위험해 보이고 불안함을 유발하는 게 문제다. 나도 옛날에 오토바이 많이 타봐서 알지만 자, 저는 사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 글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은 나도 바이크를 타봐서 아는데 위험한 거 사실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희는 판단할 때 얘는 라이더 경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엉덩이 든다고 중심 잡기 어려워지는 거 아닌 거 알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요. 무게중심 높아지고 흐트러지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 이 글을 쓰신 분은 라이더가 아닐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니면 정말 바이크 못 타시는 분이거나 이건 조금 그렇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 바이크에서 스탠딩을 못할 정도의 실력이면 바이크 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바이크에서 스탠딩을 하는 게 시험을 칠 때, 면허 시험을 칠 때 포함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아주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테크닉도 아니고요. 정말 쉽습니다. 근데 그거를 힘들다,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볼 때 이분은 라이더가 아닙니다. 다쳐도 내가 다치고 운전자한테 피해를 끼칠 확률이 적다. 니들이 뭔 상관이냐. 자, 직접 접촉이 아니더라도 사고가 나면 주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사고가 나면 주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만약에 크게 다치거나 죽는 경우 그걸 목격한 운전자들의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을 해주냐. 자, 이거는 바이크가 아니라도 자동차도 사고가 납니다. 근데 왜 그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바이크가 사고를 나는 거를 보면은 크게 트라우마를 받으시고 승용차가 사고가 나면 트라우마를 안 받으시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똑같이 자동차도 사망사고가 나고 바이크도 사망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를 목격을 하게 돼서 트라우마를 갖는 분이 계신다 하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거는 인력으로 어떻게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그분의 운이지 않을까? 또는 또 이런 영상을 한문철 TV 이런 데서 찾아서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망사고 이런 거 영상 여과 없이 내보내던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보는 거랑 그 체감이 같냐? 다르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이크가 스탠딩을 한다, 사고로 이어진다. 그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바이험을 멈춰라. 운전자를 잡아본 사람들이면 다들 알겠지만 바이크 혐오는 오토바이를 타는 본인들이 만든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잘못된 건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지. 무조건적인 옹호. 챌린저로 혐오를 키우고 있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챌린지. 사실 한문절 챌린지가 스탠딩을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 한문절 챌린지를 하면서 인스타그램에 자꾸 윌리하는 영상, 잭나이프 하는 뭐 사진들이 올라오니까, 니네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오버 아니냐? 니네 이런 사진 보니까 욕먹어도 싸다. 네, 그거는 라이더들이 지금 잘못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뭐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GTU? 바이크 혐오는 오토바이 본인들이 만든다는 말도 맞는 말인데요. 대부분의 욕먹는 행동들은 사실 일부 라이더들 때문에 대부분의 라이더가 싸잡혀서 욕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라이더들은 안전하게 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윌리, 잭나이프 이런 거할줄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진짜. 심지어 이렇게 이름을 바꿔 가면서 모욕감을 준다. 그 영상에서 라이더들이 받은 어떤 비난, 그것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한테 사과를 요청을 했는데 이런 반구 없이 그냥 두 편의 영상을 다 내려버리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열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비하를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건 사실이고요. 한 변호사가 서커스냐, 이슈를 일으켰다, 욕먹을 일인가.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똑같네요. 내용이 겹칩니다. 그죠? 서커스 아니고요. 지극히 평범한 일이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아니신 분들은 우리한테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일들인 스탠딩 같은 걸 보면서도 위험해 보인다. 너 그러다 자빠지면 나까지 피해를 입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인지를 했고요. 근데 위험하지 않다는 걸좀 알아주시고, 라이더가 스탠딩을 하는 거는 심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이해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욕설하시면 바로 삭제합니다. 말 진짜 예쁘게 한다. 고속도로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나도 오토바이 타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뭐 밑에 악플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예의를 갖춰서 밑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욕설, 뭐 비하, 딸배 이런 거 그런 거는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스탠딩 관련해서 영상은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영상 종료하겠습니다. Hey, yo, GTU?